Nice game tea.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m in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it's on.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히 레이디 코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모시기 힘든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음식계 세상에 복스러워도 이렇게 복스러울 수가 있나. 맏며느리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참해요. 참해. 그 참해. 아줌마 누구지? 요르게 그 아줌마 네. 빅마마 네. 우리 게스트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홀순이 아주 거칠어요. 그러고 신도림동에 살고 있는 신도림동에서 홀순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어, 고와 너무 고와. 네. 요래야 아, 화장빨에 딱 반다니까. 아, 그러네.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무 가볍게 찍느냐고 막 이랬는데 얼굴 왜 이렇게 하얗게 칠해놨냐고 막. 괜찮은데? 자, 비빔밥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홀순이와 함께하는 레이디 코드. 네. 오늘은 어떤 음식이 준비됐죠? 아, 오늘은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또 가장 어렵게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비빔밥 두 그렇죠.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비빔밥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비빔밥은 지금 한식의 세계화 그렇지. 외국에 가장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은 솔직히 만약에 뭐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손도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한데 맞습니다. 저희는 바로 요즘 장안의 화제죠.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 문제가 있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냉장고 열면 뭐 대용량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참치 캔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냉장고에 뭐, 참치는 보관 안 하고 그냥 실온에 저는 냉장고 넣었는데 따서 먹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아 먹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실온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먹고 남으면 여기다 말고 다른 그릇에다 옮겨 담아야 돼요. 요즘에 살 잘 나와가지고 이거 캡도 있거든요. 맞아, 저는 맞아. 그때 그 명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배가 속이 안 좋은 병이 있는 친구는 반 이상을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반 이상을 먹지 않고 속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만 먹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비빔밥은 그냥 좀 나름 정성 들어간 그런 럭셔리. 비빔밥을 만들어 보는데 럭셔리 비빔밥. 럭셔리 이제 뭐 물론 비빔밥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로 뭐 지방마다도 다르고 각 집안마다도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애들을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집안에 이게 야채 같은 거 몇 가지들은 보통도 이제 집에는 좀 있으니까 본인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냉장고 열어 보면 아래 칸을 열면은 항상 야채들이 꼬다리가 흐물흐물거리고 있는 야채들이 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엄마들이 사놓고 버리기 일보 직전인 것들. 사실 냉장고 밑간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냉동실 알아보잖아요. 네. 엄마가 테트리스를 하고 있어요. 냉동실에. 바로 그렇지. 아 무섭다고요 진짜. 뭐 하나만 꺼내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짝대기 하나 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엄마들이 믿고 있는 엄마들이 믿고 있는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얼리면은 땡이야. 맞아 맞아. 10년이 지나도 얼리면 땡이야. 먹을 수 있어. 상하질 않아. 그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왔어 장에서.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지. 근데 사온날 바로 냉동실에 사온날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10년 뒤에 꺼내서 먹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아, 10년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정말 냉동실 키스한 곳에 딱 보잖아요. 엄마도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몰라요. 냉장고 청소 한번 하자 그러면 엄마가 그게 싫어하세요. 또. 네. 너무 다 버리려고 그러냐고. 어. 다 버려도 돼. 버려야 돼. 죽어. 못 먹는 거라니까. 그니까요. 냉동 보관한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그니까. 살림들이나 하시고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렇죠. 콩나물부터. 콩나물부터. 네, 콩나물 이제 여러 가지 나물들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하는 이제 콩나물부터 데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데치는 게 사실 이렇게 생각처럼 잘 데쳐야 돼. 네, 쉽지가 않아요. 콩나물이 잘못 데치면 비려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뚜껑을 열면 돼요. 어떻게? 뚜껑을 열어놓고 데치면 된다고. 아~ 뚜껑을 닫아놓고 데치다가 열면 비린내가 나요. 근데 처음부터 저기 열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이 어차피 끓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근데 나물 같은 류를 좀 혼자 해먹으려고 데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나 또는 아니면 너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데친다는 거는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꺼내는 데치는 거예요. 시금치나 이런 거 시금치 데치는 거는 잘 되는 진짜 건 뭐니? 뜨거운 물에 하나만 물어봐. 잘 되는 게 뭐야? 됐고요. 언젠가 잘 되겠지. 내 인생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뜨거운 물에 그냥 넣었다 빼면 돼. 그냥. 근데 콩나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끓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놔두고 프라이팬을 주시죠. 네. 그다음에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 당근. 당근. 얘가 안 먹는? 어준이가 싫어하는. 너 당근 왜 안 먹어? 당근은 먹어요. 당근 맛 없어요. 이 흐물거리게 된 당근이 싫어요. 익힌 당근. 맛 없어. 자 휴지 좀 주세요. 먹으면 먹어. 아니 왜 안 먹어? 먹죠 먹으라고 하시면. 휴지 진짜 예쁘다. 아 이사님 왜 기름을 닦아요? 아니 후라이팬을 한번 기를 드려야 돼. 세우라팬이라서. 아.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놔야 눌어붙지도 않고 좋으니까. 그렇죠. 저는 음식 가지고 먹네 안 먹네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잘 먹어라 저 사람. 남들이 누구나 다 먹는 거 가지고. 응. 제가 옛날에 20살 21살 때 칼질 솜씨 한번 볼까? 얘기하시죠. 네가? 칼질 한 번? 칼질 한 번? 어떻게 할까요? 채썰을 이렇게 무채처럼 채를 쓰면 돼요. 채를 어떻게 채를 썰어야 될까? 일단 자 그렇게 말고 옆으로 이렇게 어서 썰기를 해. 아니 이렇게 자, 아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근데 두껍게 썰면 또 오래 걸리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잘하네. 작두를 내려와라. 잘하시는데요? 에이 해먹은 적은 없어도 오래 혼자 살긴 오래 살았어. 얇게 썰어봐. 채라 그랬잖아 채. 에이 크기가 다 달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과일이 아니야 이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하고 우리가 먼저 하고 그러면 요거 느타리 버섯. 느타리 일단, 버섯을 느타리 버섯을 쪽쪽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에 달달 볶으세요. 이건 그 정도는 제가 쓸게요. 그래.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아직 그냥 결혼은 안 했거든. 10월대 살고 있어. 10월대 시청자와 불 켜고 시울스. 기름 살짝만 두르시고 이거 이렇게 이거 맞아? 너무 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찢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지 마. 이렇게서 저 지금 볶으시죠. 기분이 있잖아요. 흑유 사부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 흑유 연장선이야. 화장만 했지. 잘하네 아누리. 아니 지금 저. 그런데 잘하는 게 뭐냐? 저기 좀 스피드를 해서 좀 두고 가. 아니 좀. 홀순이 좀 같이. 아니 버섯도 제대로 못 찢어 왜? 버섯을 이렇게 쭉쭉 찢으란 말이야. 뭐하니? 손톱 장난하니? 너무 얇게 안 해도 돼. 너무 얇게 안 해도 돼. 뭐하니? 아니 사장님 손 씻었어? 어. 자 마늘 약간 넣고. 아니 뭐해? 버섯을 찢으라고. 아니 버섯까지 조각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쭉쭉 찢으란 말이야. 먹기 좋게만. 너 버섯 때려 내려놨어. 뭐하냐? 복근했잖아. 하진아! 복근했잖아. 뭐하냐? 잘 먹어. 하진아! 네, 어이! 뭐하냐? 당근채 썰어. 이거 단어야? 아니! 좀 찢어야지! 일보다! 뭐하냐, 넌 또! 얘네 믿고 할 수 있을까? 에이! 얘 볶음밥!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소금. 소금도 조금만. 아 뜨거. 조금만. 아 뜨거. 아유. 신통 났어. 아유 우리 시어머니 진짜. 그러니까. 시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야 이번 달 용돈을 좀 적게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니면은 친구가 그 노인정 갔더니 친구가 뭐하냐? 이렇게 주댕이로 요리하냐? 우리 며느리는 좀 짧게 썰어. 해외여행 오신다고. 막 그런 거야.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여기 좀 됐어. 아니 다시 바꿔요. 왜 왜? 뭐하냐 일본아 빨리빨리 좀 해. 네 네. 등에 놔두면 근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아 손으로 스피드가 다르네. 좀 해줘야지. 이거 다 볼까? 어 다 볼까. 어 손 자르겠어.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을 때 칼질할 때 손을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칼을 기대면 돼. 그렇지. 칼을 기대서 이사님 어? 물이 끓습니다. 화진아.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화진아. 이렇게 화진아. 손을 이렇게 해. 언니 전화 바꿔요. 화진아 하지 마. 다 했어. 다, 다 했어. 잘했어. 자. 그다음에 콩나물은 여기서 그냥 열어놓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끓여서 이제 무칠 때 다시 보여드리고 예전에 콩나물국을 한번 끓였던 적이 있는데 나 실패. 콩나물국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콩나물국 끓이기 되게 어려워. 비려서 다 버렸던 기억이 있어. 근데 화진이 방법이라면 제일 쉬운 게 콩나물이야. 콩나물 씻어가지고 이제 다시다만 조금 불면 그냥 맛있죠. 김치 조금 송송 썰어놓으면 네. 콩나... MSG 어? 어 MSG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하냐 깍두기 만들어? 당근 깍두기 담궈? 왜요? 뭐 이렇게 당근 김치 저렇게 무채처럼 얄쌍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몸처럼 슬림하게 이 뭐하지 채냐 이 채야 분리 분리했어 아니 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뭐하냐 아 진짜 불 됐나 좀 이제 켜 불 좀 켜 아니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넓고요 부어 보이는 것도 불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 잘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대기. 증거 인멸 그만해. 큰 건 다 먹어.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다음에 버섯. 버섯. 표고 버섯. 아, 이렇게 행주가 없네. 행주가 있어요. 있어? 손 좀 닦고 묻혀야 되는데. 시집 갈 때 남자만 보지 말고 엄마도 뭐라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인생이 끔찍하다. 자, 이건 버섯. 버섯은? 너 같은 면이 이렇게 끔찍해. 꼬다리. 꼬다리를 떼고 이거를 쫑쫑. 쫑쫑. 썰어야 되는데. 쫑쫑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쫑쫑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쫑쫑 어떻게 따지냐고 구경하자. 쫑쫑. 쫑쫑 떨어져야 돼. 알았어요. 쫑쫑. 그렇지. 쫑쫑. 쫑쫑 떨어주세요. 쫑쫑쫑쫑. 쫑쫑이란 표현이 덩어리가 쫑쫑쫑 간다. 머리를 쫑쫑 딴다. 버섯을 쫑쫑 썬다. 그렇지. 버섯을 한번 쫑쫑 썰어보겠습니다. 쫑쫑. 쫑쫑. 쫑쫑 썰어주세요. 쫑쫑. 쫑. 쫑쫑. 쫑쫑. 잘하고 있어. 쫑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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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엄청 쫑쫑. 요것만 줘. 아유. 안 쫑쫑. 쫑쫑. 아우, 이거 질겨. 표고버섯. 쫑쫑. 손자칠까 봐 걱정돼. 쫑쫑. 됐지 이거. 어. 버섯에 물이 엄청 나오네. 나오지 나오지. 어. 자 이제 이제 담아주세요. 그다음에 호. 이거 잠깐만. 저기. 하늘아. 네? 뭐하냐? 내려가. 뭐하냐? 동서 힘들지?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형님. 아유 동서. 형님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귀머거리 3년 방어리 3년 몰라? 진짜 니네들 아들 딱 셋 만나 그럼 좋아하실 거야. 네 형님. 에 동서는 엉덩이 보니까 잘 많이 낫겠다. 지금 엉덩이 좀 힘들어. 지금은 좀
재밌더라. 알면서 왜 그래요? 에휴, 노르는 노르피 좀 먹여야겠어요. 미리 적었잖아. 좋게 생각해. 튜토리얼 한 거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버섯도 먹고. 이것도요? 버섯도 마찬가지로. 볶아? 아니, 버섯, 볶아, 볶아. 마늘 조금 넣고. 호박, 옆에 호박 주세요. 마늘 넣고, 소금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거는 반달썰기. 반씩. 이게 일단 이렇게 썬 다음에. 그 다음에 반. 됐어요. 그렇지. 아니, 먹으면 알지? 이거는 살짝, 호박은 살짝 두껍게 떨어져. 왜냐면, 그래야 식감이 좋으니까. 손가락도 오물이라고. 손 나간다고. 안전거리 확보 중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러다 할 거야. 나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에 그렇지. 이 칼등이 돼야 돼. 그럼 절대 손을 다칠 일이 없어. 숨막 썰어? 이게 원래 하던 습관이 써갖고 지금 잘 안 되는데 원래 하던 사람 안 돼요 이렇게? 숨막 썰어? 이거 봐. 이거 얇은 거 얇은 거 긴 거 있잖아 이거. 근데 이래서 손 다치니까 할 거 천천히. 이야 야진이 진짜 크네. 그래서 손 다 쳤어. 야 이거는 뭐 식감이 아주 뭐 확실하네. 이건 식감이 아주 확실해. 지금 못 먹겠다. 야 이거 반 다 잘라라. 아 손 다 쳐 자르면 안 됐어. 이거 됐지? 버섯. 아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약간 물에. 헤헤. 탈지우. 호박 탈지우. 한동안 요리 못하는 수가 있어. 게임도 못하니까. 그렇지. 되게 소중하게 하고 있어. 그냥 칼질은 자주 안 해보면 어색하게 나는데. 근데 잘 못하는 애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다치거든요. 조금씩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여기 호박 여기다 넣어놓고 그러면. 아 뜨거. 어머. 불 꺼야지 일부나. 뭐하냐. 벌써 했네. 아니 무슨 얘네들은 똥을 싸고 똥을 닦아야지 똥 닦은 다음에 똥 살라 그래. 똥수를 거꾸로 하고 있어. 자 이거 호박도 마찬가지로 넣고 볶으세요. 버섯 볶은 데다 그냥 오빠로 호박 그냥 다 볶으면 돼. 어차피 비벼 먹을 건데 뭐. 투하! 형님 투하! 좀만. 아니에요! 왜냐면 야채는 기름이.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싶다. 이 몸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기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소금. 소금. 아버님이 최고시다. 면을 미시고, 아, 마늘을 미시고. 이거 좀 많이 넣을게요. 다 마늘을 넣어서 볶네요. 그래야 맛이 좀 깊은 맛이 난다고 그러나? 또 그런 거 있죠? 그럼 여기다가 MSG 살짝. 근데 여기다가 살짝. 사실 어른들이 보니까 어른들은 다 맛있잖아요. 근데 진짜 비법은 넣으시더라. 안 넣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안 먹어? 아 이거는 안 먹어요. 왜냐면 네? 이거는 너무 딱딱해. 먹어봐. 여기 같이 너무 딱딱해서 이건 아무리 물에 불려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된장국 같은 거 할 때 그냥 국물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먹으면 나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들이 된장국 끓일 때 국물용을 해놔야지라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얼마나 익혀야 돼요? 그리고 한 6, 7년간 사라지죠. 6, 7년간 초고버섯 꼬다리는 된장국에 국물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익혀야 돼요? 얼마나 익혀야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거야 있겠지. 좀 더. 색깔이 좀 투명해지면 지금 약간 노랗진 않는데 그게 좀 투명해지면 색깔이 녹아질 수 있는데 근데 비빔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간단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도 있죠. 당근에 일단 이제 이거 다음에 당근을 볶으면 되고 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거예요. 계란 좀 네. 예쁜 계란을
계란 진단을 맞추기 위해서 계란 진단을 큰 볼 두 개 주세요.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이거 저거 못해요. 할 수 있어! 해보죠! 그래, 어, 그럼요. 파이팅! 형님 파이팅! 페트병 전이라 수시라는 거 알죠? 어? 그게 뭐야? 아니, 다행이네요.